안녕하세요, 규민입니다. 오늘은 저의 하루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의 하루를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니까 보여드릴게요. 같이 구경하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드림루키 투표에 들어가는 어플에 프레임을 지금 찍는 중입니다. 저는 4장을 찍었어요. 불코기랑 보라트, 오빠친 이렇게 4개였던 것 같은데 옷을 갈아입고 가볼게요. 네, 이제 포카 3장을 빠르게 찍고 밥 먹으러 가려고요. 어디 가게예요? 자주 가는 분식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김밥이랑 라면? 뭐 그런 거 좀 먹으려고 생각 중이에요. 누구갱? 네, 제 옆에는요. 띠형이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저는 콩국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설탕파에 콩국수 설탕을 뿌려 먹을 생각입니다. 설탕을 살짝. 먹어서 먹겠습니다. 거치할 수가 없어서 밥 먹고 만나요. 네, 지금은 밥 먹고 와가지고 좀 쉬었다가 한 1시간 뒤에 저희 댄스 레슨이 있거든요. 레슨도 준비하기 위해서 스트레칭도 좀 해야 되고 목도 미리 살짝 풀어두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뭐 일단 제가 항상 하는 뭐 루틴이 있는데요. 뭐 아까 이미 풀었잖아. 뭐 아까 이미 풀었는데 왜 또 깜빡하고 못 찍어가지고 컨셉? 제가 항상 하는 스트레칭이 있는데요. 후드랑 목을 좀 풀어주는 거예요. 릴렉스. 요즘은 추가로 고관절 있잖아요. 고관절 있잖아요. 하체를 좀 유연하게 풀어주는 거를 최근에 좀 해주고 있어요. 노래할 때도 좋고 춤출 때도 좋아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기도 근육이 뭉치지 않게끔 풀어주고 다음에 아 뭐세요? 다음에 여기 통 밑에도 여기 힘이 많이 들어가는 친구들은 여기가 또 뭉쳐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항상 잘 풀어주라고 하더라고. 여기랑 여기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면은 많이 뭉쳐있대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뭉쳐있었는데 매일 풀어주다 보니까 좀 말랑해졌어. 진짜? 네. 그리고 여기 편집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스트레칭 끝. 그리고 이렇게 목을 간단하게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죠. 오, 진짜. 풀어줬고요. 진지? 저는 이렇게 항상 어떤 연습을 할 때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거 하고 나가서 스트레칭하고 수업을 들을 예정입니다. 댄스 레슨. 안녕. 안녕하세요.
지금은 저희 안무 수업 하나가 잠깐 쉬는 시간입니다. 잘 안 나오는데? 나 울었어. 팔다리를 묻는 습관이 있는 리오 씨. 너 알아? 묻는 사람 되게 똑똑해. 진짜? 응. 그 얘기를 이걸 묻는 사람이 한 거 아니야? 안녕. 안녕하세요. 범수입니다. 단체 연습으로 다 같이 춤추고 그리고 보컬 레슨이 오늘 있어서 잠깐 기다리는 와중에 촬영을 하게 됐어요. 원래 이 시간에는 책을 읽는다던가 아니면은 소블리가 보내준 편지를 읽는다던가 종이소리. 책은 이 책입니다. 구의 증명이라는 책인데 처음에 알게 된 거는 친구가 범수가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저도 읽기 시작했어요. 요즘 운동에 잘 빠져가지고 제가 또 별명이 좀 많잖아요. 종이인형, 후 불면 날아갈 것 같다, 어수아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운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건강하기 위해 비타민도 잘 챙겨 먹고 그리고 이제 곧 보컬 레슨에 들어가니까 조금 이따가 또 키도록 할게요. 이따 봐요. 보컬 레슨이 끝이 나고 이제 밥을 시키려고. 뭘 먹을까요? 치즈버거. 우와, 이게 뭐야? 패티 7장이 들어있대요. 근데 이렇게 먹을 수 없으니까 어제 먹었던 곳에서 시켜야겠다. 에이, 몰라. 이제 기다릴 겁니다. 기다리면서 또 나 보컬 수업하고 왔어요. 그래서 보컬 수업을 했던 거를 정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게 이렇게 적어놓고 그대로 연습을 합니다. 범수의 루트는 아직 2023년에 머물러 있다. 제가 이때까지 소딕으로서 했던 그 파트와 가사가 다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참 뿌듯하죠? 저는 여기 다이어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따 밥 도착하면 또 찍을게요. 네. 원래는 덮밥을 먹을까 하다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덮밥집이. 그래서 제가 자주 먹는 수제비 파스타를 시켰습니다. 흰옷이라서 땀 식으니까 다시 추워져서 이렇게 씻고 먹어야겠어요. 여기는 이제 가글까지 주더라고요. BPL이 될 수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고기가 들어있고요, 수제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빵도 있지요. 아침 햇살에 잼이 있어서 잼 살짝 발라서 로제비를 맛있다. 이번에 살짝 구내염 같은 경우가 나서 좀 따가운데 맛있어요. 저는 주로 누대 같은 거 많이 찾아보거든요. 최근에 또 자연 I'm practicing on my feeling room right now. 한강 MC 비하인드가 떠가지고 이거 보면서 먹어야겠어요. Condor World. 오늘 이쁘게 하고 갔네, 자연. 맨날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해. 짜잔. 볼륨.
맛있어요.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소울리도 아. 저는 근데 감자튀김이랑 이런 걸 다 먹고 햄버거를 먹어요. 썰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는 먹는 속도가 엄청 느렸어요. 제가 햄버거를 이렇게 딱 먹고 있으면 저의 친형이 이미 햄버거를 다 먹었어요. 그리고 감자까지 다 먹었어요. 햄버거를 놔두고 감자튀김을 먼저 먹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편해졌어요. 감튀 먼저 다 먹고 햄버거 먹는 게. A few minutes later. 햄버거를 다 먹어버렸어요. 어떡해? 미안해. 천천히 먹을게. 저도 모르게 그냥 배고프다 하고 다 먹고 없어요. 근데 아마 헬스장을 못 찍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회사 출근 전에 커피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하루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소블리 에서 소블리랑 요즘 말한다는 요즘 날씨가 덥 소블리 요즘 날씨가 덥죠라고 말을 하려 했는데 요블리라고 해버렸어. 요블리. 아, 진짜 그래도 너무 에어컨 세게 많이 맞고 있으면 냉방병 걸리니까 적정 온도로 시원하게 있읍시다. 저는 커피 사고 오늘도 소블리 생각하면서 열심히 연습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안녕. 여기 신발 들고 있어가지고 안녕. 네, 소블리. 지금 땀이 너무 나요. 연습을 열심히 소블리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또 밥을 먹고 또 연습하고 운동도 가고 소블리 생각하면서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파이팅! 사랑해요 소블리. 네, 소블리. 저는 지금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드네요. 하지만 몸관리도 저희의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야 예쁘게 소블리한테 보일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블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일정을 마치고 단체 연습을 하고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끼는 챙겨 먹어야 하니까요. 한 끼도 안 먹으면 저도 힘들고 소블리도 많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한 끼를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소블리도 저녁 먹었나요? 뭐 먹을지 고민 중입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땀을 흘린 만큼 맛있는 거 먹고 또 열심히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소블리. 짜잔, 출근하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맛있겠죠? 이거 뭐 샐러드 파스타에 고기가 얹어져 있고 이거는 뭘까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짠, 밥 먹고 올게요. 안녕. 네, 지금은 규민이와 함께 헬스장을 가고 있어요. 오늘은 무슨 날? 다채하는 날. 금요일. 아, 나무목 쇠 규모 규. 우와. 야, 놀래라. 오늘도 힘차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기 전 밥 먹고 운동하고 밥 먹어요. 그리고 또 저녁밥을 먹고 한 12시쯤에 밥을 한 번 더 먹어요. 많이 먹어라.
규민이도 좀 많이 먹어. 너 말랐어. 나 한 2kg 쪘어 진짜. 쪘다고? 나고 하긴 너 뾰족한데 쇄골 봐. 쇄골이 튀어나왔어. 아, 다 튀어나와 있어. 너 쇄골이 안 튀어나오는데 굉장합니다. A few moments later. 지금 저희가 꾸질꾸질한 이유는 방금 하체를 하고 왔습니다. 괜찮아요? 힘들어요. 저는 밥을 먹으러 왔는데요. 마제소바에 돈가스. 규민이는 와우, 나는 모둠카츠. 모둠카츠를 시켰네요. 우리 치즈가 진짜 대박이긴 하다. 짠, 다 먹었습니다. 오케이. 중간에 아이스크림도 사서 근데 오는 길에 다 먹어버렸어요. 이제 단체 연습 들어가기 전이에요. 오늘도 열심히 파이팅 해볼게요. 이제 퇴근하고 숙소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저의 하루를 또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재미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재미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플로챗이나 이런 걸로도 많이 알려드리지만 중간중간에 또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 안녕.